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검사 신상 공개법을 두고서 벌어진 건데 한동훈 장관이 화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사 신상 공개법을 두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 축소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청구했는데 한 장관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엮어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했는데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는 청담동 룸사롱 가지고 뻥친 거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의미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게 하는 검사 기피 신청법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어떤 깡패가 조사받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검사가 있으면 계속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